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가지 마요, 하나 누나. 화창한 아침, 꼬마버스들이 운행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타요! 로기? 안녕. 안녕. 바빠서 먼저 좀 갈게. 어? 자, 씻어보실까나? 뭐야, 로기? 어? 새치기 하면 어떻게 해? 새치기? 내가 먼저 왔는데 뭘? 로기다. 어? 완전 멋있지? 응? 어? 왜 이러지? 어? 어? 이건... 이건 누구 짓이야? 로기 너야? 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죄송해요. 고치려면 시간 좀 걸리겠어. 하여간 이게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그날 오후 라니와 가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수고들했어. 어? 하나 언니. 응? 뭐 하세요? 세차장이 고장나서 고치고 있어. 자. 세차장이 왜 고장난 거지? 어? 다요! 로기! 아? 일 끝났구나.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숨바꼭질 할까? 숨바꼭질? 좋아. 첫 판은 내가 술래할게. 빨리 숨어. 응.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좋았어. 여기에서는 다 보인단 말씀이지. 어디? 응? 가니! 찾았다! 들어가는 거 다 봤어! 연습장에 있잖아! 치사하게 옥상에서 보냐? 이젠 누굴 찾을까? 응? 저기 있다! 찾았다! 어떻게 찾았지? 이제 라니만 남았군. 저쪽으로 가보자. 어? 하나 누나잖아. 누나가 보면 일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자. 살금살금. 누나! 근데 라니는 어딨지? 여기도 아니고 저쪽엔 없었는데. 이상하다. 어디? 어? 응? 뭐야? 황금? 아니? 응? 분명히 내 뒤에 있었는데. 응? 이러다 들키겠어. 찾았다, 라니! 라니, 어떻게 된 거야? 숨다가 엔진 오일을 쏟았어. 다 고친 것 같은데? 어디? 됐다! 이게 다 뭐야? 끈적거려. 라니! 무슨 일이야? 그게... 라니가 잘못해서 정비소에 오일을 뒤집어 썼어요. 정비소? 어? 다 엉망이 됐잖아. 이 녀석들. 그냥 숨바꼭질한 건데. 타요와 친구들이 어질러진 정비소를 청소하고 있네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 아, 차가워! 아, 나의 실수. 너 일부러 그랬지? 실수라니까. 또 시작이다. 어? 오, 나도 실수 좀 해볼까? 다유, 내가 당할 줄 알고? 너희들 또 혼나면 어쩌려고 그래? 간이 어서 세차하고 와. 내가 언제 가면 되는 거야? 내일 모레 오면 돼. 아, 그랬지. 하나 누나잖아. 진짜. 요즘 들어 꼬마 버스들 말썽이 더 심한데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내가 없으면 더 좋아하려나? 하나 누나가 없어진다고? 얘들아! 돌아왔어! 하나 누나가 떠난대! 뭐? 어? 하나 누나가 어딜 가? 몰라! 태호 형이랑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모레 떠난대! 정말? 난 그만 갈게. 잘 가고 그럼 모레 봐. 고마워. 너희들 여기서 뭐해? 누나 혹시 로디? 아, 아니에요. 꼬마 버스 타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안녕, 타요. 이뻐. 내일 하나 누나가 기차 마을에 온다고 기차들이 난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 누나가 얘기 안 했어? 못 들었어. 길이 막히네. 난 먼저 갈게. 이뻐. 하나 누나가 정말 가나 봐. 뭐? 하나 언니가 기차 마을로 간다고? 우리가 말썽만 부려서 그런가 봐. 진짜 가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설마. 띠띠뽀? 띠띠뽀가 여기 왜? 무슨 일이지? 난 기차 마을로 가. 가지 마세요. 안녕, 말썽꾸러기들. 가지 마세요. 안 돼. 하나 누나가 떠나게 둘 순 없어. 하나 누나의 마음을 바꿔보자.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착한 버스들이 되는 거야. 좋아. 깨끗하게 반짝반짝. 가자! 쟤들이 웬일로 청소를 다 하네? 너희도 뭐해?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향긋해. 엔진 오일이 다 떨어졌잖아.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 짠. 저도요. 짠. 우와, 얘들아 고마워. 이젠 기차 마을로 안 가겠지? 그럼.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하나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 다요. 오늘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제가 다 할게요. 오늘? 다요, 기차 마을까지 좀 데려다 줄래? 기차 마을은 왜요? 내가 깜빡했구나.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하나 누나. 가지 마세요.
앞으로 온 말썽 안 보낼게요. 뭐? 너희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이제 정말 착한 보스가 될게요. 청소도 잘할게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뭐? 언니. 난 이따 저녁 때 돌아올 거야. 태우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낮에만 잠깐 정비소 일을 봐주기로 했어. 아예 가는 거 아니었어요? 뭐? 내가 갔으면 좋겠어? 그건 아닌데. 다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날 태워줄 거야 말 거야? 아예 가는 건 정말 아니죠? 너일 두고 어딜 가겠어? 그럼 타세요. 고마워. 하나 누나. 응? 잘 다녀오세요. 운행할 때 다들 조심하고 금방 다녀올게. 출발합니다. 하나가 떠나지 않아 다행이에요. 오늘도 모두 하나를 위한 선물. 정비소에서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너희들 왔구나. 우와, 음악이 정말 좋아요. 그렇지. 무슨 신나는 일 있어요? 아, 나 이번 휴가에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우와, 정말요? 어디로 가는데요? 짜잔, 여기로 가. 우와, 가봐라. 저 사람들 좀 봐. 막 엉덩이를 내밀고 있어. 아, 저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이런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누나가 기분이 정말 좋은가 봐. 훌라훌라. 드디어 하나가 여행을 가는 날이 되었어요. 준비 다 됐어요? 어때? 정말 좋아요.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고마워 얘들아. 이제 가야겠다. 하나야. 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루키 뭐해? 시내에서 큰 사고가 났어. 네 도움이 필요해. 수리할 차들이 정말 많아. 뭐? 하지만 하나 언니는 지금 여행을 가려던 길인데요. 그래? 아니, 어쩌지? 좋아, 알았어. 루키, 세트, 빨리 가자. 그래, 그래. 그럼 여행은요? 사고 난 차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다녀올게. 하나는 사고 난 차들을 수리하기 위해 여행을 포기했어요. 하나 누나 속상하겠다. 여행 간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맞아. 하나 언니를 기쁘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그거야! 뭔데? 뭔데? 자고지를 그 사진이랑 똑같이 꾸미는 거야. 무슨 사진? 하나 누나가 보던 사진. 그거? 와! 그럼 하나 언니가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겠다. 맞아. 타요, 정말 좋은 생각인데. 이뻐. 꼬마 버스들은 사진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먼저 저 바다처럼 꾸미고. 캠핑 트레일러도 필요해. 꽃 목걸이도. 춤 붙이면 좋겠지? 로비, 우리가 캠핑 트레일러랑 꽃 목걸이를 구해보자. 그래. 그럼 강이랑 내가 차고지를 꾸미고 있을게. 좋아. 근데 트레일러는 어디서 구하지? 걱정 마.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까. 어딘데? 으아, 이게 뭐야? 여기 그냥 쓰레기장이잖아. 왜? 여긴 없는 게 없다고. 어디가? 타요, 타요. 이거 어때? 으야, 그게 뭐야? 잘 봐. 사진이랑 비슷하지 않아? 응?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봐. 로기! 이런 건 어때?
아, 이게 더 낫겠다. 그치? 에휴. 여긴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어? 그래? 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어? 로기, 이것 좀 봐. 우와, 정말 멋지다. 깨끗이 세차하면 괜찮을 거야. 봐봐, 여긴 뭐든 다 있다고 했지. 그러네. 라니와 가니는 차고지를 꾸밀 방법을 고민하며 시내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바닷가처럼 보일까? 글쎄. 어? 우와, 예쁘다. 아, 앤디가 그린 거였구나. 어? 바로 이거야. 왜 그래, 라니? 가니, 앤디한테 바닷가 풍경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거 어때? 와, 그게 좋겠다. 바닷가 풍경을 그려달라고? 네. 차고지를 바닷가처럼 꾸미려고 하거든요. 바다 그림이라. 좋아. 고마워, 앤디. 뭘, 그림 그리는 건 언제든 환영이야. 어때? 응? 정말 멋져요. 이제 해변을 그려야겠다. 모래색 페인트가 어디 있지? 이쪽에 있었나? 우와! 라니! 페인트가! 어쩌지? 해변을 그릴 수 없겠는걸? 네? 아,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가니! 트레일러는 찾았고 이제 꽃 목걸이만 만들면 되는데 꽃은 어디서 구하지? 두리야! 로게, 타요! 여기서 뭐해? 하나 누나한테 꽃 목걸이를 선물하고 싶은데 어디서 꽃을 구해야 할지 고민이야. 그래? 내가 꽃이 많은 것을 알아? 우와, 정말! 예쁜 꽃 많지? 내가 갖다 줄게. 잠깐 기다려. 고마워. 자, 오, 이것 예쁘네. 잘한다, 도미리. 두리야. 지금 뭐 하는 거니? 간이는 어디로 간 거지? 글쎄요. 혹시 바다로 간 거 아닐까요? 뭐? 모래를 구하려고. 와! 틀림없이 거기에 간 것 같아요. 설마. 라니, 저길 봐. 네? 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왔어. 정말요? 가니, 잘했어! 자, 다 됐다. 와! 정말 바닷가에 온 것 같아요. 네, 진짜 멋져요. 모두 고마워요. 이 정도쯤이야. 하나가 정말 좋아하겠는걸? 네, 맞아요. 꽃을 구하러 간 타요와 로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꽃을 함부로 꺾으면 어떡하니? 죄송해. 그러면 꽃들이 많이 아프다고. 저, 선생님. 둘이는 잘못 없어요. 네, 저희를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오늘 하나 누나가. 타요와 로기는 선생님께 하나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꽃을 꺾은 건 잘못한 거야. 네. 네. 하지만 실망하지 마. 방법이 있으니까. 정말요? 색종이로 꽃 목걸이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색종이로요? 아주 예쁠 거야. 좋아요! 저희도 같이 만들게요! 자. 우와, 진짜 예쁘다. 얘들아, 고마워. 선생님, 고맙습니다. 와, 꼬마 버스들이 선물도 주고 하나는 좋겠는걸? 그럼 우리 선생님 것도 만들자. 그래, 그냥 자.
선생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잘 가. 모두들 준비는 다 마쳤어? 응. 아마 깜짝 놀랄걸? 그래? 우리도 멋진 캠핑 트레일러를 구했어. 여기 예쁜 꽃목걸이도 있지. 근데 얘들아, 춤을 추려면 음악이 필요한데? 걱정 마, 벌써 준비해놨지. 좋아, 그럼 준비 완료. 완료! 저녁이 되자 하나도 정비소로 돌아왔어요. 옷이 지저분해졌네. 정말 가고 싶었는데 할 수 없지. 하나 언니! 이제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어디를? 얼른요. 알았어. 자, 다 왔습니다. 짜잔! 얘들아. 그리고 자. 이제 저 의자에 앉으세요. 네, 꽃 목걸이도 걸고요. 꽃 목걸이? 예쁘다. 자. 잘하는데. 에서 최고의 휴가를 보냈답니다. 최고의 정비사. 오늘도 하나는 고장난 자동차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쁘네요. 자, 다 됐어 누리야. 고마워요 언니. 잘 가. 슬슬 배가 고픈데. 아 맞다, 도넛이 있었지. 어디? 하나 누나. 운행 나가야 하는데 손잡이가 끊어졌어요. 타이어도 낡은 것 같은데 바꿔주면 안 돼요? 알았어, 얼른 봐줄게. 자, 그럼 손잡이부터. 여보세요? 사고가 났어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런. 바로 출발할게요. 무슨 일이에요? 사고가 났대. 당장 나가봐야겠어. 네, 그럼 저는요? 일단 손잡이부터 고치고 타이어는 이따가 갈자. 됐다, 어서 가자 하트. 네. 이 타이어도 바꾸고 싶었는데 오늘따라 엄청 바쁘네요. 그러게. 아, 배고파. 이럴 줄 알고 도넛을 챙겨왔지. 이건 손잡이잖아. 설마? 어서 오세요. 안녕. 자. 아이가. 뭐야? 도넛이잖아. 이게 왜 여기 달린 거지? 네. 운행을 마친 타이어가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타이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도 마. 하나 누나가 손잡이 대신 도넛을 달아놨지 뭐야? 뭐? 하나도 참 덜렁대는 건 여전하구나. 그럼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내가 하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거든. 정말요? 그땐 어땠는데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옛날 차고지에서 지금 차고지로 처음 이사 왔을 때였어. 정말 멋져요. 새 차고지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그럼요. 그 중에서도 전 이 정비소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 넌 항상 정비소가 생기길 바랐었지. 이제 정비소만 찾으면 되겠구나. 네, 꼭 버스 차고지에 어울리는 최고의 정비사를 뽑을 거예요. 얼마 후 우리가 정비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차고지를 찾아왔어. 오! 흥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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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미 대단한데? 네!
야자자자자자. 힘이 센 건 잘 알았다. 이번엔 고장난 차를 정비해 볼래? 얼마든지. 잠시 말 좀 해볼까? 아야, 너무 아파요. 게임 뭐가 아프다는 거야? 자, 다 됐다. 그 정도가 고엄살은. 첫 번째 사람은 힘은 셌지만 자동차를 소중히 대하지 않았어. 요즘 기침을 자주 하지? 네. 바퀴도 좀 뻑뻑한 것 같고. 네. 최근에 바닷가에 갔다 왔구나. 아,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척 보면 다 알지. 우와,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그럼 어디 한번 고쳐볼까? 이게 뭐야? 옷이 더러워졌잖아. 죄송해요. 에이, 지저분한 거 딱 질색이라니까. 두 번째 사람도 실력은 있었지만 마음씨는 형편없었지.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봤지만 내가 고쳐줄게. 걱정 마. 아저씨가 더 고쳐줄게. 다들 차고지의 정비사가 되기엔 부족했어. 에, 됐지? 에? 크기가 다르잖아요. 아, 오늘은 그만해야겠어요. 그러자꾸나. 잠깐만. 그때 하나가 나타난 거야. 여기가 정비사를 뽑는 데 맞지? 그렇긴 한데 오늘은 너무 늦어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비사는 내 오랜 꿈이거든. 저렇게 부탁하는데 솜씨는 한번 보자꾸나. 네, 그럼 이 차 좀 고쳐볼래? 알았어. 저렇게 여려 보이는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안녕, 내가 금방 고쳐줄게. 네. 그럼 시작해볼까? 응? 잘못 가져왔잖아.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럼 하나 누나는 어떻게 정비사가 된 거예요? 얘들아! 하나 누나! 잘 다녀왔어? 아, 하나 누나! 손잡이에 도넛을 달아놓으면 어떡해요? 아, 미안해. 서두르다 실수했나 봐. 대신 내가 멋진 새 타이어로 바꿔줄게. 아, 정말요? 그럼 빨리 바꿔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어? 타이어가 하나도 없네? 어쩌지? 어? 그런데 하나야, 모자는 어땠어? 어? 정말? 어디 갔지? 혹시 아까 두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나 누나는 정말 덜렁댔다니까. 얘들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가자, 하트. 네. 하나 누나! 치, 타이어 바꿔준다면서 어디 가는 거야? 어디긴, 모자 찾으러 갔겠지. 하나 누나는 나보다 모자가 더 중요한가 봐. 그렇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모자도 하나에겐 정말 소중한 물건이란다. 네?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요? 그럼 아까 이야기부터 이어서 해줄게.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 다시 와. 정말? 고마워. 대신 내일은 절대 늦으면 안 돼.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 좋아.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어? 아이고, 왜 이러지? 고장났나 보네. 도와줘야겠다. 어? 그럼 약속 시간에 늦을 텐데. 하지만 이대로 갈 순 없어. 아, 이거 참. 무슨 일이야? 아이, 시동이 자꾸 꺼져서 말이야.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아이, 정말? 고맙구나. 결국 하나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았어. 아, 이거 봐요. 또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럴 나이로 보이진 않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만 기다리고 들어가죠. 잠깐만. 늦어서 미안해. 지금이 몇 시야?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 아, 그렇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안 돼. 우린 약속도 안 지키는 정비사는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는 두 번째 기회도 놓치고 말았어. 네? 그럼 저
정비사가 못 될 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정비사를 뽑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C2! 원! 정비사를 뽑는다더니 잘 됐니? 아니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나저나 오늘은 늦으셨네요? 내가 오는 길에 잠깐 고장이 났었거든. 그런데 지나가던 아가씨가 날 고쳐줬어. 실력도 좋고 무엇보다 정말 상냥하더구나. 난 그런 사람이 우리 정비사가 돼주면 좋겠던데. 그래요? 어떤 아가씨였는데요? 굉장히 발랄한 성격에 이름이 하나라고 하던가? 네? 또 떨어졌네.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정말 정비사가 되고 싶었는데. 저기... 여긴 어떻게... 그게 할 말이 있어서. 뭔데? 원에게 들었어. 아까 약속에 늦은 거 원을 고쳐주다 그런 거라며? 고장난 차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 난 최고의 정비사만 찾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처럼 정말 자동차를 위하는 정비사였어. 뭐? 하나야, 우리 차고지의 정비사가 돼줄래? 정말? 그럼. 그리고 이건 정비사가 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 우와, 고마워 C2. 고맙긴. 앞으로 잘 부탁할게. 아, 야호! 내가 정비사가 되다니! 그렇게 좋아? 그럼! 하나는 그렇게 차고지의 정비사가 된 거란다. 그리고 그 모자는 지금까지도 하나에게 최고의 보물이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모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다녀왔습니다. 하나 누나! 모자는 찾았어요. 어? 아니, 그것보다. 자, 타요. 새 타이어야. 우와!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정말 고마워요. 근데 모자는... 신경 쓰지 마. 모자도 중요하지만 내겐 타이어의 안전이 훨씬 중요한 걸. 하나 누나. 저건 잃어버린 모자 아니야? 이상하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또 깜빡하셨나 보네요.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역시 하나 누나는 그 모자가 잘 어울린다니까요. 진짜 예뻐요. 새삼스럽게 왜들 그래? 그런 게 있어요. 뭔데? 하나는 가끔 실수도 하지만 역시 최고의 정비사랍니다.